이번에는 이쪽으로 굵고 이쪽으로 굵게. 자, 오히려 모음 아보다 모음 오 쓰는 게더 편하실 거예요. 가로획이 더 많거든요. 자, 이렇게 바로 이어서 써도 됩니다. 자, 그 다음으로. 자, 굵었다가 또 이쪽으로도 획을 바꿔보고. 자, 또 가늘었다가 이쪽으로 굵게. 글씨가 삐뚤삐뚤, 뭐, 혼자 끝 처리가 좀 지저분해도 괜찮아요. 그냥 굵고 가늘고가 제일 중요합니다. 왜냐면 이 펜을 내가 힘주고 쓰느냐, 내가 손을 살짝 들고 쓰느냐에 따라서. 이렇게 기울기 방향도 한번 해보고요. 첫 시작은 굵고, 그 다음은 가늘고. 그래서 위치 방향을 다 다르게 써보시면 훨씬 더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가 있어요.